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13레벨 엘리트 오지 클랜의 립시티 리퍼님. 호주분인 것 같습니다. 호주분. 첫 카드를 발키리로 내니까 호주분도 발키리를 내주고 발키리가 왼쪽에 싸우게 두고 오른쪽에 호그라이더를 띄워봅니다. 임페르노 타워가 나왔고 지금 왼쪽 발키리는 지금 둘이 똑같이 13레벨이기 때문에 같이 터집니다. 오 감전! 감전을 킹타워까지 깨트린 걸 보면 마법으로 이겨보겠다는 것 같은데 마법으로 이기지 못하게 한번 공격을 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어떤 마법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스펠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. 메가 나이트가 있는 걸 보면 그냥 마법만으로 데미지를 주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신기한 덱을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발키리는 발키리로 방어를 해주는데 마법사까지 있는 걸 봐서는 그 로켓, 번개 이런 걸로 타워를 깨뜨리려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정상적인 운영인데 킹타워를 잘못 깼다 그거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창고블린이 독을 맞아서 다 터졌고 임페르노 타워가 나오죠. 릴스 정수를 하나 더 짓습니다. 번개가 날라오고 있죠. 바바리안으로 번개를 한번 흡수를 해보았지만 번개를 쏘지 않습니다. 킹타워는 흡수가 됐습니다. 서로 유닛으로 때렸다기보다는 마법으로 때린 경우가 많고 특히 상대방은 독과 번개로 많이 때려서 지가 지금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 지금 경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15초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제가 불리한 게 맞습니다. 임페르노 타워가 아직 살아있고 공격이 지금 임페르노 타워가 깨지면 호그라이더가 뜹니다. 아 못 때렸어요. 2800. 임페르노 타워가 뜨겠지만 일단 도전. 이쪽은 계속 하나 더 갑니다. 승부수죠, 승부수는. 독이 올 것 같아요. 어, 잘 들어갔어요. 700, 300. 아, 이건 안 되는데. 번개 맞으면 안 되는데. 이겼다. 차!
영승부 나왔습니다. 지금 독 맞고 있는 상태 17초 17초 남은 상태에서 제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가 깨지기 직전 상태에서 바바리아노로 번개를 흡수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. 와, 질 줄 알았는데 역전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호주에 계신 립시티 리퍼님, 명경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